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도패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편집에 필요한 편집 프로그램을 기존 가격보다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영상 편집을 위해서 파워 디렉터 17 정품을 구입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중왜 파워 디렉터를 구입하게 됐냐? 우선은 저는 영상 편집을 하는 프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애기들 키우고 있는 가장이죠. 아주 평범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찾는 중에 많고 많은 프로그램 중 파워 디렉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웹상의 조언을 듣고 파워 디렉터로 구매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첫째 돌잔치 때도 성장 셀프 동영상을 파워 디렉터로 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무료 버전이라서 사용의 제약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있어서 아주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이제는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무료 버전보다는 정품을 구입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사용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정품을 구입했습니다. 우선은 정품 가격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은 인터넷을 클릭을 하고 네이버에 들어가 볼게요. 파워 디렉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파워 디렉터. 소프트웨어 정보 네이버에 들어가서 파워 디렉터를 검색을 하시고 소프트웨어 정보 여기 들어가 볼게요. 아무거나 클릭하면 됩니다. 네, 네이버 소프트웨어. 우선은 여기는 16이 되어 있네요. 우선은 여기 구매하러 가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과 같이 이게 파워 디렉터를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이트예요. 제가 구매한 거는 좌측에 파워 디렉터 17 울트라는 버전이죠. 한국 돈으로 16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파워 디렉터 17 콤보, 파워 디렉터 17이랑 포토 디렉터, 이게 10이죠. 한국말로 하니까 좀 그렇네요. 10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파워 디렉터 365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이게 발매가 된것 같아요. 이게 365 그냥 1년 동안 이제 구독과 같은 거예요. 지금 12개월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12개월 99,000원을 지불을 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3개월은 59,000원, 그리고 1개월은 26,000원이죠. 12개월을 해야 더 저렴하네요. 우선은 이거는 1년 동안 구독을 해야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파워 디렉터 17 울트라, 파워 디렉터 17 콤보는 한번 사면은 평생 쓸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차피 저는 뭐 아기들 클 때까지 유튜브를 계속 할 거라서 저기 콤보보다 좀 조금 저렴한 울트라로 169,000원 동일한 이거 프로그램을 구매를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우선은 한국 돈으로 16만 9천 원으로 살려니까 좀 많이 비싸죠. 아, 또 솔직히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저렴하지만은 그냥 내 일반 사용자에서는 16만 9천 원 작은 돈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 사이트는 대한민국 사이트예요. 대한민국에서 16만 9천 원으로 판다는 얘기죠. 자, 우측 상단에 보면은 여기 커서 잘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표시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아메리카, 유럽, 뭐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구매할 때는 이거 몇 가지를 클릭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가장 저렴했던 게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위에 그림들은 똑같습니다. 아, 이 중간 것만 약간 좀 틀리네요. 이거랑 이거는 똑같죠? 자, 파워디렉터 17 울트라. 이게 NZD 99.99. 이게 아마 뭐 뉴질랜드 뭐 화폐인가 봐요. 뉴질랜드 맞네요. 뉴질랜드 99.99. 뭐 요거는 119.99. 자, 뉴질랜드에서는 이 정도 금액입니다. NZD 99.99. 이거를 대한민국 화폐로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시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환율 계산기.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미국이고, 뉴질랜드, 아까 NZD였죠.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고, 1달러에서 아까 금액이 얼마였죠? 99.99. 자, 99.99. 변화를 하니까 한국 돈으로 77,025원이에요. 자, 이 금액을 잘 기억하세요. 77,025원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긴 뉴질랜드 금액입니다. 우측 상단에 지금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꿀게요. 대한민국 169,000원입니다. 169,000원. 뉴질랜드에서 사면은 77,025원이에요.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한국 돈이 169,000원입니다. 169,000원 빼기 77,025원이죠. 여기 77,025원. 무려 91,975원을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너무하네요. 이 정도 너무한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이랑 뉴질랜드랑 금액이. 다시 뉴질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는 할인이 없어요. 지금 169,000원 밑에 뭐 DC 된다 뭐 그런 말 없죠. 할인율이 없습니다. 다시 뉴질랜드로 들어가 볼게요. 우측 상단에 뉴질랜드 30% 그러죠잉. 30% 할인을 해서 99.99. 대한민국 돈으로 변환을 하니까 77,025원입니다. 와, 뭐 대한민국은 왜 이리 할인을 안 하는 걸까요? 이 뉴질랜드는 이렇게만큼 할인을 하는데. 다른 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국. 뭐 여기도 할인을 안 하네요. 다시 한번 다른 데 한번 가볼게요. 캐나다. 30% 합니다. 뭐 아시아만 그런가 이거. 일본. 와, 이거 또 할인 없네요. 이거 완전 아시아를 호구로 보나. 여기도 미국도 할인하는데. 이런씨. 오이씨, 다 할인하네요. 이 아시아만 이렇네. 참나.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렇고, 제가 샀던 거 뉴질랜드로
우선은 아까 이 나라별로 해서 클릭을 해서 환율이 시시때때로 변하니까는 클릭해서 어떤 게더 저렴한지 한번 다 해보세요. 제가 했을 때는 뉴질랜드라서 뉴질랜드로 시연하겠습니다. 뉴질랜드 클릭할게요. 99.99 이걸로 이제 사야죠. 자, 클릭합니다. 99.99 제품은 99.99고 이거 뭐 콜라도 이런 건가 봐요. 이거 뭐 X 안 사니까 X. 합계가 99.99 나왔죠. 백업 디스크 뭐 이거 뭐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선은 그냥 제품만 살게요. 사는 게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자, 99.99죠. 클릭. 그러면 이제 뭐 이메일, 뭐 주소, 이름 이렇게 적으라고 돼 있죠. 한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뉴질랜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글로 쓰시지 마시고요. 그다음 카드,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카드를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구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택배로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메일로 받습니다. 이메일로 이게 구매를 하면은 바로 이메일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은 거기에 시리얼 넘버 그리고 제품 설치 파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뭐 매일 보여드리면은 뭐 시리얼 넘버가 오픈되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메일이 오고 나서 이제 뭐 시리얼 넘버 기록을 하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샀다고 언어가 뭐 영어지 않냐? 아닙니다. 이 파워 디렉트는 웬만한 뭐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치할 때 대한민국 언어로 설정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뭐 대한민국 언어죠. 저는 뭐 영어를 할줄 모르니까는 대한민국 언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게 뭐 오픈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소비자들은 싸면 싸게 사야 되니까 제가 공유시켜 드리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어떻게 사시는지. 영상 편집에 조금 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내용일지 몰라도 뭐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뭐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됐다 하면은 뭐 구독 눌러주시면 뭐 저도 좋죠. 감사하겠습니다. 뭐안 눌러주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요. 뭐. 아무튼 제가 지금 술을 먹고 좀 영상을 녹음을 하는 거라 뭐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시간도 새벽 3시 51분이네요. 이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니까 이만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토패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